무디스가 발표한 미국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. 그래서 지수가 어떻게 되었는지, 그 이후에 주가가 박살이 났는지 궁금하실 텐데요. 함께 과거 역사를 살펴보자고요. 세계적인 3대 국제 신용평가사가 있죠. 여기에는 S&P, 무디스, 그리고 피치사가 있어요. 미국의 신용등급은 S&P에서는 이미 2011년 하향했고요. 피치는 올해 8월, 그리고 무디스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상황이었던 거죠. 최고 등급인 AAA, AAA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.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말은 누가 들어도 좋은 말일 수가 없죠. I am 완전 신뢰인데 그 신뢰가 조금 깨지는 거니까요. 자, 그래서 피치사가 지난 5월 24일에 부정적 관찰 대상 지정을 했고 8월 1일에 강등을 했어요. 자, 차트를 보시면 차트가 5월엔 별 반응이 없었는데 8월 1일에 강등되자 개파락하면서 맞이하고 주저내려 앉았습니다. 피치사라 그럴까요? 피치 못할 때 탑승하는 게 피치 항공이라던데 탑승감 별로인 피치사보다 S&P는 좀 더 강렬할 수 있죠. S&P 보자고요. 2011년 4월 18일에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하면서 주가가 서서히 힘이 빠집니다. 그러다가 8월 5일에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. 지수가 이 정도 폭락하면 그 밑에 지수를 추종하는 주식들은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디즈니 주식을 살펴보자고요. 디즈니는 2011년 당시 앞전으로 굉장히 주가 상승률이 좋았습니다. 이때 조정받은 기간이 있는데 바로 이때가 S&P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. 이때 바로 고점으로부터 약 35% 정도의 주가가 빠졌었습니다. 과거에 보통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을 받으면 몇 개월 이후 강등되는 것이 관례였다라고 생각할 때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? 이 점 잘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 지수를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모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